어서 오세요. 전국의 안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만울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 집에서 재미있지만 보람찬 걸 하고 싶을 때라는 영상에서 이야기했었던 겨울왕국 노래 듀엣 부르기. 엘사랑 안나가 부르는 노래인데 나는 엘사 파트를 부르고 싶어. 이거 내가 할까? 나랑 겨울왕국 같이 부를 자라. 예. 사실 이때 진담 반, 농담 반으로 이야기했었던 건데 이렇게 함께 불러주시겠다는 분들이 계셔서 용기를 가지고 만들어봤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불러주실 노래는 겨울왕국 1편에 수록되었던 For the First Time and Forever Reprise입니다. 제가 엘사 파트를 부르고 여러분이 안나 파트를 불러주시면 되는데 노래 가사도 밑에 영어와 해석도 같이 이렇게 띄워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편하게 함께 불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출! 언니! 어? 근데 왜 집에서 디즈니 노래 부르는 게 재밌지만 보람찬 일이야? 노래 다 부르면 알려줄게. 일단 나랑 노래 한 곡 불러. 알겠어. 와! 자, 오늘은 저희 함께 처음으로 듀엣 노래를 불러보았는데요. Literally for the first time in forever. 어떠셨어요? 재밌으셨나요? 뭐 언제나 그렇듯이 디즈니 노래들은 가창력과는 전혀 별개로 항상 따라 부르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도입부에 안나가 물어봤었던 디즈니 따라하는 게 왜 보람찬 일이야? 라는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제가 The Other Side라는 팝송을 커버하면서 팝송을 따라해도 영어 실력이 느나요? 라는 질문에 답변을 드렸던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영어 노래만으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디즈니에 나오는 노래들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요. 이거는 제가 디즈니 덕후라서라기보다는 일단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는
기본적으로 전 연령이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지기 때문에 누구든지 보고 듣고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장치가 작품 내에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그냥 같은 영어 노래라고 하더라도 일반 팝송보다는 조금 더 유용하고 둥글둥글한 표현이 많이 쓰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또 쓰이는 표현들이 유치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디즈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 같은 어른이 덕후들도 많기 때문에 또 많은 팝송들과는 다르게 완성형 문장에 가사가 많이 있다는 거. 그리고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노래를 따라할 때 캐릭터가 처해 있던 상황, 그 씬이 그려지면서 그 캐릭터의 마음에 이입이 잘 된다? 결국 제가 항상 이야기했었던 영어의 핵심, 그 감정이입이 굉장히 잘 되는 거죠.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디즈니는 노래뿐만 아니라 대사가 나오는 영화 자체가 그런 부분에 아주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디즈니 성대모사도 좋아하고 디즈니 노래 따라하는 것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여러분께 그 디즈니 노래랑 영화 스크립트를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싶었는데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제가 디즈니 관련한 선물을 하나 받았거든요. 짜잔! 언니 지금 광고해? 안나, 잠깐만 기다려봐. 제가 무슨 선물을 받은 거냐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디즈니 전체의 스크립트를 판매할 수 있는 출판사에서 겨울왕국 도서를 선물을 해주신 거예요. 하지만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책으로 공부를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애니메이션으로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데 대사를 듣고 바로 캐치하기가 어렵거나 저처럼 오랜 기간 동안 반복 시청을 하면서 대사를 익히기는 조금 부담스럽거나 어려우신 분들께 애니메이션의 전체 대본이 수록된 이 책이 정말 좋은 출발 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또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배우로 빙의하는 방법을 시도해보고 싶지만 뭔가 민망하기도 하고 아니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이런 이유들로 아직 시작해보지 못하신 분들께도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등장하는 각 캐릭터들의 대사와 그것의 정확한 해석 그리고 중요한 표현들도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디즈니를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로 영어 공부를 시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정말 찰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보고 사실 가장 놀랐었던 건 그 당연히 스크립트니까 캐릭터들의 대사가 있는 건 당연한데 전체 대본 있잖아요. 영화 만들 때 쓰이는 스크립트. 예를 들면 제가 저작권 이슈가 있을 테니까 많이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Anna runs out of the palace doors carrying the glove. 안나는 장갑을 들고 왕궁의 문 밖으로 뛰어간다. Olaf steps onto a rock and looks out. 올라프가 바위 위로 올라서서 망을 본다. 그 디즈니 오리지널로 전부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영어 공부랑은 좀 별개로 출판사 분들께는 살짝 죄송할 수도 있는 말이지만 디즈니 덕후로서 좀 소장 가치가 있지 않나 선물을 받고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해요 길벗. 제가 겨울왕국 엄청 좋아하는 게 티가 났는지 그 1편, 2편 모두 이게 새로 나온 건데도 같이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저와 함께 듀엣 해주신 안나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을 편집해서 안나 파트 같이 붙여서 듀엣 해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업로드 해주시면 제가 바로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날게요. 안녕. 잘자 얘들아.